아내에 이번에 할 대해서 게임은 유혈을 원했던 검은 용은 용사의 여관이라는 소원을 들수 게임입니다. 있다고 알려진 자, 킹스스톤을 먼저 빼앗기 스토리를 보도록 위해 하죠. 왕국을 로딩 침략했다. 되자마자 이게 넘어왔어요. 킹스스톤이 검은 용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더빙 위해 돼 있네요. 왕은 킹스스톤을 12조각으로 이 나누어 안 세상 어울리는 속에 BGM은 감추었고, 제가 튼게 아니라 이 게임에 어린 제공하는 거예요. 왕자에게도 킹스스톤 조각을 하나 주어 왕국 밖으로 아, 피신시켰다. 잠시만요. 검은 용은 이러긴 왕과 뭐가 왕궁 틀어져서 모두를 아 됐다. 불태웠지만 끝내 킹스스톤을 찾지 못했고, 갑자기 얼마 스팀이 남지 않은 켜져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협곡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다. 15년이 지난 지금, 피신했던 왕자는 다시 왕위를 되찾기 위해 폐허가 된 폐허가 된 왕국으로 왕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왔다. 왕의 상징인 킹스스톤을 킹스스톤을 되찾고 되찾고, 왕국을 왕위를 재건하기 위해 재건하기 폐허가 된 위해 땅을 폐허가 된 땅에 여관을 다시 여관을 세운다. 세운다. 그 왕자라는 거죠? 여관 주인이. 그리고 이게 플레이어 캐릭터겠죠? 아유. 메인 화면에선 조금 다르게 좀 아기자기하게 나왔네요, 게임이. 귀엽게. 자, 한번 보죠. 아, 되게 이것저것 할것 같은데, 이 게임으로 할것 같으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여관에서 용사들을 모으는 걸로 알고 드디어 있어요. 영화를 열게 되었군. 감개무량한 완성도가 되게 높은데? 이제서야 물어보는 거지만 왕국을 아, 되찾겠다는 건 참고로 도대체 별점이 뭐가 굉장히 있는 거야? 낮았습니다. 근데 이건 더 해봐야 알 테니까 해보도록 하죠. 왕국 되찾겠다니 왜 여관을 차린 거야? 킹스스톤을 찾으러 탐험부터 떠나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번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왕국을 건설하지. 지금은 빈털터리잖아. 뭔가 골반이 남자 캐릭터 같지 않은데? 그리고 킹스스톤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디 도망이라도 가겠어? 네, 느긋한 잠깐 성격으로 일단 가자고.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이런 게으름쟁이. 여기까지 와서도 게으름을 어우, 이거 잘 피우길래. 만들었다. 여관 일이야. 에밀리나 로제니 알아서 해줄 테고. 아, 산책이나 가볼까? 왕자님, 뭐하고 계세요? 로젠. 그냥 엘리랑 알아서 하면 안 돼. 그냥 이대로 망할까요? 계약금, 뭐 월급도 저야 말고 하늘도가 놀죠. 에밀리나 여관 로제니 망하면 떼금 쓸 때문이니까 건데. 한달 동안 놀죠 뭐. 여관 망하면 뗄감으로 쓸건 내가 너무 할 많겠네. 말이 없다. 자. 로젠, 내가 뭐부터 할 거야? 응? 자, 그러면은 왕자는 고생해. 일단은 나는 돈을 돈만 모으기 벌고 위해서 싶어. 여관을 차렸고, 약간 성격이 좀 대체 나태하네요. 무슨 대충대충 하는 의미야? 성격이고. 여관 심각하네. 정신. 부하들이 열심히 일하는. 우선은 영업 준비 아, 이 마무리하고 로전이 설명 화장품 중이네. 마케팅은 대로 재료 하세요. 상점 재료 가보자. 상점으로 가볼까요? 재료 상점 갑니다. 손님을 모으려면 음식이 음식이 필요해. 중요하다. 아니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음식 재료를. 터치해서 재료가 주문된 게 보이나요? 원래는 시간이 돈만 없을 들면 때는 다시 웃돈을 기다려야 주어 재료를 하지만 금방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냥 누른 다음에 캐시를 넣으면은 재료를 바로 가져올 수 있다. 재료를 주문하는 거네요. 닫아주고요. 지금 바로 이어지는 튜토리얼은 없는데 여관 아 운영의 있네. 기본은 절대 재료가 떨어지지 않고. 기본 재료는 항상 있어야 된다. 야채만 주문해도 재료만 레벨업이 준비되면 되는 기묘한 본격적으로 요리를 게임이죠. 만들어 볼까요? 요리를 만든다. 화살표가 우리 화살표 조리대를 동네에 가지고 많이 들어 있네. 있어요. 터치해 볼까요? 오트밀을 터치하고 제작한. 아, 오트밀. 이번에도 한번 해보죠. 기다리지 말고 즉시 완료해 즉시 볼까요? 완료를 해라. 아, 30초밖에 안 걸리는데 굳이. 네, 완료. 가져갑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으니 손님만 기다리면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요. 음식을 잘 준비해야 된다. 자, 약간 대화가 좀 느리니까. 음식만 판다면 용사의 여관이 아니라 싸구려 선술집이 될 거예요. 무기를 만들자. 여관에서 무기를 만들어? 다행히 제가 봐준 대장장이가 있어요. 백화점인데 이름 여관이 아니라? 화살표가 가리키는 고용하기 대장장이. 아, 이런 식으로 고용하죠.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으니 저희 여관에도 대장장이가 용병 장비 생겼어요. 만들어주니 꾸준히 일 시켜주세요. 아, 여기 왕국과 우리 생겼네. 여관도 사람이 큰 여관이 차이가 커지면 있어.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다. 여관도 키울 수 있고. 어우, 잘 만들었는데. 검은 빵. 아, 보상이 좀 발테론 기묘하네요. 아저씨, 이제 일할 시간이에요. 무기를 만들려면 전략 제작도안이 또한 필요하다. 필요하다고요? 메뉴 버튼 눌러서 어쩔 수가 없죠. 레시피북을 눌러주세요. 네.
대구가 가리키는 대거. 대거를... 대구가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네요. 배우죠. 아요. 아이크님도 막상 하면 잘하잖아요. 아이크가 주인공이네요. 내가 분명 내 아이디 플레이어 이름을 설정한 것 같은데. 그럼 무관하게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아 그냥 아이크랑 나 별개인가 보다.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 주인공이긴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연장이 없으면 무기를 만들 수 없어요. 연장이 없으면 무기를 만들 수 없다. 가구 상점에 들려볼. 가구. 이제 상점에서 허름. 허름한 모루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위치 정해서 만드네요. 발트론 아저씨가 무기를... 하긴 만들려면은 서있을 자리 필요하니까. 여관인데 뭐 이거 식탁 하나밖에 없어. 무기 진열 때는 가구 상점. 무기 진열대가 필요하다. 만든 무기를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를 만들어 줍니다. 아 벽에다. 오. 티끌 모아 왕국을 만든다. 이제 무기도 생겼겠다. 자 스태프. 아 이거는 일일 보상이죠. 출석 체크. 근데 화면이 안 없어지네요. 기묘하죠? 뭐 어쩌란 거죠? 잠깐만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눌러줘야지 받아진다. 지금까지랑은 약간 다르네요. 그냥 자동으로 클릭하면, 아무 데나 클릭하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음식을 이렇게 돈으로 그냥 받는 거야? 누가 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미스릴. 도전까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보죠. 아 이거 이제 클리어하고 던전도 가고 음식 재료 주문하기 바로 가기로 한번 가보죠. 재료를 다 보유하고 있네. 방어구 재료도 있고 마법 재료, 연금 재료. 일단은 재료를 이렇게 주문하고요. 색깔이니까 다 주문하죠. 이렇게 주문하는 것 자체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네요 특별히. 아 가격이 있구나. 싼 것 같고 9만원이나 있어? 이건 뭔데? 보물지도. 아, 자 마이 눌러줍니다. 보상 받고요. 지금부터 튜토리얼이 안 있네요. 아 오늘 손님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음식 오토메이션 제작합니다. 예. 당근 제작하고요. 맡겨 주십시오. 어우 나 말도 있고 이제 할 게 많네. 준비된 게 없나? 탐험을 떠나야 된다. 탐험 한번 해보죠. 레벨 8에 이용할 수 있다. 어, 재밌겠는데. 아, 없어 도망, 아, 가는구나. 행운 상자. 이렇게. 그럼 건설도 다 해보고, 약간 좀 화면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건설을 어디서 하다? 재료 상점. 이게 아니라. 메뉴. 이벤트. 세다. 진열. 진열. 또 만들어. 막 만들어. 한번 해보자. 오케이. 아, 다음 손님부터 받으면 돼요. 예, 입소문 나긴 했는데 어떻게 되겠죠 뭐. 새로 생긴 곳인데 뭐 처음에 이럴 수도 있지. 당금 네 개나 만들었네. 하나 만들라 그랬는데. 아, 좋아요. 아, 여기 있는데 여기서 왜 꺼내 가는 거죠? 횟집에서 가면은 내가 고른 거 말고. 뭐야. 아, 기존에 있던 거 막 갖다가 사기쳐서 파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팔아주고요. 바로 팔아줍니다. 아, 계속해서 만들어줘요. 지금 상호작용 되는 거는 얘는 둘이랑 얘가 맥주 필요하면 주는 거 진열하죠. 아 너무 뭐 손이 많아. 아 맥주 주고요. 만들어. 업그레이드. 850원 좋아요. 오토밀 레벨이 제작합니다. 한번 해보죠. 너는 제작해. 이게 만드는 숫자가 차야지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야, 무슨 급식소에서 받아가는 것 같네요. 한번 해보죠. 아 정산. 아 이렇게. 괜찮네. 아기자기하고 좋네요. 힐링 게임 같은 형식으로 안내해 주세요. 뭔 소리야? 이거 레벨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식탁도 놓고
에이. 자자자 마이 오트밀 제작하기 음식 재료 좀 음식 재료 주문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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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열 진열 제작하고요 이거 업글 되죠 이러면 업글 레벨이 되고 제작 고용을 하고 싶은데 뽑기가 아니라 배치 아 이런 식으로요 아 이거 전투 계열이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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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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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꺼내 진열해놔 그냥 아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아 자리가 없는데 우편 어우 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돈? 그냥 보상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시간 단축 포션 친구 길드 상점 재료 행운 상자 주문서 아 어떻게 건물 짓고 했더라? 아 청소시키고 아 여기다 두고 갔구나 돈을 아 직원이 더 필요하다 어떻게 못 늘리나? 길드 세나 세나는 뭐 놀러 왔니? 아 배워줍니다 검은빵 제작해요 아 직원이 너무 부족해 이거는 학대야 한번 해보죠 아유 좀 아 이거 아 이 아 올라갈 수 있어? 아 17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랬군요 자 주문해주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뭐 다른 게 필요하진 않죠 이건 뭐야 정산 받아주고요 어 열심히 일하네 왕자도 할아버지도 오고 다른 게 좀 필요한데 갑판때 레벨 6부터 나 레벨 몇이야? 4? 그럼 지금까지는 이게 단가? 지금 상태에서는? 되게 바쁘네요 의외로 게임이 자 아 지팡이는 나중에 3위풀이야 나 빨리 만들자 빵이 좀 많이 들어가네. 맡겨 주십시오. 이거 꺼내기 하면 어떻게 되지? 꺼내봐. 꺼내면 어떻게 돼? 뭐야 왜 꺼내라니까 만들고 그래? 아 좋아요 진열하고요. 검은빵 만듭니다. 검은 빵이 내가 알기로는 중세시대 때 배경으로는 병사들이 좀 먹고 맛없는 걸로 알거든요. 좀 하층민이 먹는 빵으로. 예전에 만화에서 봤어요. 예, 한번 해보죠. 무슨 맛일까 궁금하다. 안 부드러운 그냥 딱딱한 빵인가? 이제 오야? 그럼 언제 올려? 나 다음 거 언제 가? 아버지 집 찾아보면 멀지 않은 킹스톤이 묻혀있어. 기사단장님의 책. 아, 기사단장. 아, 손님 받아야 돼. 그 책을 보고 당연하지. 킹스톤을 킹스톤이 있어야지 인정을 받는다. 킹스톤의 뭐, 빨리 손님 왔어. 그렇긴 한데 일단 돈을 좀 더 모으자. 아, 이거 얘는 뭐야? 아, 보물 고블린이야? 야, 쓸만한데. 아, 책상 하나만 더 놓자. 직원도 더 고용하고. 이거 뭐야? 아, 잠깐, 이따가 할게요, 이런 건. 오, 정리해. 빵 내고. 다시 제작. 이것도 진열하고. 제작. 단 것만 잔뜩 만드네. 재료 가져갑니다. 슬롯 좀 확장할까? 아 돈이 없구나. 이게 다이아몬드가. 맡겨 주십시오. 좀 더 이것저것 해서 남겨 먹고 싶은데 아, 주문서는 7부터 탐험은 8부터 갑판대가 제일 그거네 만만한 거네. 방 맥주 원하지 않았나? 아 가지러 가네. 팔아주고요. 맥주. 나이크가 돈 받는 잘 짜여 있네. 아, 이제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세나가 불만인데 나는.
세나가 지금 할 게 없구나? 뭐 있어야지. 방금 먹으면은 좀 물리니까 오토밀도 좀 먹여야 되나? 아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아, 이거 명성도가 필요해? 아니, 제작해 그럼. 몰라. 예스. 아, 왜 이렇게 잘 사가냐. 시간 낮추 이건 나중에 하고, 이거 좀 아껴둘게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어우! 마우스 박살 나겠다. 키보드로 하자. 나중에. 진열. 업그레이드. 건빵 업그레이드. 6레벨 오픈. 호밀빵과 맥주. 스프와빵. 스프와빵. 좋은데? 전체 일단 제작하고요. 전사 저런 것도 봐야 되는데? 완료. 보상받고. 아, 경험치야? 저거는. 자. 제작. 재료 상점. 와, 빨리 되네. 아, 점점. 부족한데? 맡겨주십시오. 되게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음식 수금하기. 아, 금방금방 모이네. 악덕 매니저? 오토밀 만들라 그랬지. 맞다. 시간 단축은 뭔데?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갖다 주고. 진열대가 안 볐어? 빨리 팔어. 뭐 하는 거야? 그래, 이불 오토밀. 할아버지도 하나 사 가네. 맥주. 아, 맥주랑 이렇게 빵이랑 먹는 거야? 기묘하다. 되게 빵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픽으로 보니까 카스테라 같기도 하고. 내부 분들 언제 시켜줄 거죠? 경험치 너무 지뚱만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죠. 자, 친구 등록하기, 무기 재료 준비하기. 잠깐만요, 침묵을 하라는 건데. 아, 자식. 아, 바빠 죽겠네 이거. 보상 받고요. 185. 올라가는 거 맞아? 무기 재료 주문하기, 무기 진열대 수금하기. 마이. 아, 예. 진열하고. 아, 빨리. 사과 가져. 진열해. 제작. 맥주. 아, 세 개인데도 이렇게 정신없으면 어떡해. 나중에 어떻게 살아. 손님 왜 이렇게 많아? 한번 해보죠. 아, 뭐, 여기가 뭐 하는 동네길래 이렇게 많아. 아이, 아주 번화가네. 번화가라기보다는 급한데네. 영성도도 필요하고. 이, 누구야, 얘는. 아, 대장장이! 맡겨주십시오. 크래프트 의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장난 아닌데? 이건. 드래곤 레어. 16. 마구간. 야, 잘 뽑았네. 팔고. 정리하고요. 도전과제. 완료됐다면서 8레벨부터 되는 건 뭔 짓이지? 내가 지금 뭘 안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뭔가 좀 너무 느린데? 뭐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 뭔 짓이야? 에? 너 너무 좀. 아, 여기. 아, 저 정신없어. 아, 정신없어 진짜. 아, 단검인데 되게 크다. 얘네가 끼니까 머리가 커서 그런가? 아야야. 한번 해보죠.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만. 허름한 음식 진열대. 진열대 늘려. 아, 이렇게 하는 거였네. 얘 못 지나다니지 않을까? 여기 길 막아놓으면은 짜증내지 않을까? 그래서 못 지나다닌다고? 이걸 좀 이동시킬 수 없나? 아, 이게 해. 몰라. 하고. 완료. 가구 상점. 무기. 진열대. 네, 여기다가. 아,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돌려. 그치.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얘는 주방까지 들어와야 돼. 이거 살라면은? 아, 얘가 골라주겠지, 알아서. 진열하고. 아, 되게 바쁘다, 이 게임.
아, 그, 사라져, 사라져, 이거 사라져, 찌꺼기도 사라져. 저, 아, 용병 관리. 아, 뭐, 아, 용병 관리 아니야, 용병 관리 아니야. 메뉴에 다 있었네, 직원 관리. 요리사, 그래, 그래, 그래. 들어와, 들어와. 레벨업 있어? 레벨업 하면 뭐가 바뀌는데? 레벨업 하면 뭐가 바뀌는데? 아, 재료가 필요해? 아. 그래도 왕자인데 너무 전문 취급하는 거 아닌가? 자. 아, 나 주방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나? 얘가 일을 못하나? 아, 누구 맘대로 공짜밥을 먹어, 지금. 주방 어딨어? 주방 어떻게 만들어? 홀. 꾸미면 뭐가 바뀌는데? 계산대. 아, 이런 거 안 해. 원래 음식점에 먼지 날리는 거 두는 거 아닙니다. 홀, 진열대, 제작대, 허름한 모루, 음식. 그래! 돌려. 얘, 이거 부수고 넣어버려. 아, 잠깐, 취소. 아, 있는 거 못 부수나? 아예, 팔고. 진열하고, 일단 만들고. 이거 못 부수나 있는 거? 철거 안 돼? 철거 그런 거 없어? 크래프트. 아, 이런 거 말고. 아, 재배, 여기, 너는 저기, 맞아. 저기, 저, 여기다가 놓을 순 없나요? 아, 너무 놀 데가 없잖아요. 들어가 있어. 제발 완료하고, 음식 팔아, 여기 식당이야. 사실 이거 부가적인 거고, 무기 파는 건 부가적인 거고, 음식이 메인 아니겠습니까? 손님 많이 받으려면 음식 있어야죠. 테이블도 배치하고 싶은데? 테이블 배치는 안 되나? 테이블. 홀. 테이블 없어? 테이블. 그래. 레벨이 더 올라야 된다고? 아니, 이거 지금 제한 없잖아. 아, 이게 있나 보다. 포인트 같은 게. 너는 오토밀. 어, 좋아요. 적절해요. 얘, 너 밖에서 이거 하면 안 되냐? 무슨, 어떻게, 밥, 식당 옆에서 이거를, 색깔을 날리고 있어? 몸이 안 좋게. 레벨 아직도 안 올라서 이렇게 바쁜데? 거의 뭐 다크소울, 보스전만큼 바빴는데, 이, 아직도 안 올랐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 진짜. 야, 이거 보물지도 얘가 손님이 두고 간 거 안 돌려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게 슬쩍하는 거예요? 기묘하다. 아, 세나 주방에 왜 들어갔어 지금? 아니, 걸리적거리긴 했는데 잘 됐네. 이거 어떻게 못 잡나 공중에서? 좋아요. 진열하고요. 오트밀. 위층 아직 못 쓴다. 진열하고 가져오고 재료. 주문 슬롯이. 아, 주문을 막 20개씩 못해? 아,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어, 잠시만요. 저 댕댕이가 많이 신났네요. 맡겨주십시오. 간식이라도 좀 던져주고 와야겠다. 간식의 위치를 제가 기억했다가 지금 바쁘니까 빠르게 던져주고 오는 거죠. 어, 간식 좀 많이 먹이긴 했는데 오늘 밥 지어서 한번 해보죠. 잠깐만요. 어, 맥주 자동이야? 아, 이제 된 것 같다. 보상 받고. 아, 좋아요. 레벨업 6. 콧밀빵과 맥주. 창고 좀 정리해야겠다. 갑한테 물품 등록하는 건 간단하다. 하늘파림 갑한테 터치해봐. 사람들이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이게 뭐야? 아, 꺼내서. 가리키는 마켓뉴스엔 60초마다 새 물건이 들어. 아, 이렇게. 야, 뭐 이런 게 돼? 되게 잘 만들었다. 탐험에서 희귀한 제. 어, 대거 무기 업글. 지금 너 바빠서 뭘 할 틈이 없네. 이씨.
배워. 드디어 지팡이다. 만들어. 그럼 자리 이거 된 거 아니야? 테이블 하나만 더 놓자. 아, 너 테이블 왜 이렇게 편파적이야? 무기는 이게 다야? 아, 이렇게 두라고? 여기다? 여기다 또. 벽 저거 부숴버리고 얘 옮겨버릴까? 배치해서 완료해. 아, 좋아. 어떻게 오트밀이랑 빵만 파냐. 맞다, 나 그 새로운 그 음식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간판대도 하고 된 거야? 아, 정신없어. 아, 진짜 정신없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지. 맞고. 오트밀 제작, 대거 제작. 아, 참. 대거 제작을 하라고, 오트밀이라? 오토밀. 어, 식당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 재배치해서 일로 빼놓을까요? 빼놓고 여기다 거치시키고, 여기다 식당 하나 더 넣을까? 아, 자. 진열하고, 오토밀. 용병 관리. 아, 용병 말고. 그거 있잖아, 그거. 직원! 아, 여기 있네. 재봉사, 연금술사. 다 돼? 아, 8부터야. 안 되는 거네? 어떻게 좀 못 늘리나요? 아니, 땅 좀 넓혀지. 정신없어 죽겠어. 뭐 아기자기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좁은 데서 있기 싫어. 게임에서만큼 넓은 데서 살고 싶어. 제로 상점. 열심히 만들었네요. 자. 아, 올라갈 거야? 17레벨이야? 아, 자는 데도 있어? 별게 다 있네. 진열하고. 명성도가 필요하다. 명성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대거. 명성도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팔고. 오토밀. 한번 해보죠. 명성도 6이야? 아, 뭔지 알려줘야지 이거를. 완료. 도전까지. 도전까지 아직 못 보고. 의자를 똑바로. 아, 의자 가고 재배치하자. 너 좀 빠져봐. 이거 의자를 가구 앞에 비워둬야 돼. 의자가 따로 있네. 그러면은, 아, 좀 이거 떠뜨려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를. 아, 너무 붙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적당한 건가, 지금? 그래, 이렇게 하자, 그냥. 작은 책상 두 개라도 좀. 진열대가 안. 여기 있잖아. 이거는 진열대 아니야? 빈 진열대. 이거 뭔데 그러면은? 무기 거치대야? 보관해. 넣어뒀다가 이거 갑판은 나중에 하고 하나씩 하죠. 재료 주문하기. 재료 주문하기라. 음식 재료 주문하기라. 됐죠 이러면? 뭐야, 대구 제작. 어우, 야, 되게 많다. 로전이 워낙 나를 그래서 이렇게 문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는 거야? 뭐, 그건 그렇고. 탐험이 위험해. 나보다 같이 가자는 거 아니지? 어, 드디어 탐험이야? 대신에 용 응? 로젠이야. 혹시 왕자님 차 뭐야? 여기 계속 세나님 부탁 때문이더라도. 아예 자 그럼 뭐 아직 탐색 아니야? 아직 그럼 다 다음 레벨 한다고. 8레벨. 대체 뭐가 풀리는 걸까? 7레벨엔. 검은 빵 제작하기. 음식 지낼 때 수금하기. 검은 빵. 이제 물리네요. 뭐 없나요? 아, 7레벨부터 주문서요? 아, 그래 기다리자. 컨텐츠를 다 봐야죠. 어우, 다 나갔어. 좋아.
이놈의 보물 지도는 언제 써먹는 거야? 아, 좋아. 진열. 옷, 검은 빵. 명성이 좀 부족하네. 주문서. 아, 명성.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일단은 천천히 하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저거를 지금. 맥주, 맥주, 맥주 알아서 받는 거야? 야, 똑똑한데? 임시 무기 거치대.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방어구, 음식, 레벨도 올라야 된다. 보관량 35, 조리대. 아, 지금 가득 차 있다고? 아, 더 이상 안 된다. 오, 보호. 보호가 문제가 아니야. 바빠. 지금 보상 따위 볼 틈이 없, 틈 따위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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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아, 언제 보여줘, 이건. 화살을 그럼 만들고, 주문서다! 아, 이렇게? 에, 완료해, 완료, 완료, 완료. 오케이! 뭐야. 아, 받으러 갔어? 수령하고요. 뭐, 이렇게 많이 파냐? 됐고. 빵이 필요해. 둘 다 빵이야? 빵돌이들. 좋아요. 달라면 줘야죠. 보관합니다. 주문서에 포장 가능한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죠라니. 그런 게 어딨어. 해야 시키면 해야지. 황당하네. 이렇게 이렇게 가기가 바쁜데 지금 사장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배치하라고 지금 만든 거예요? 누굴 배치하라고? 아, 고용해서 배치하라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지 마. 팔이잖아. 아, 놀리는 거요? 아,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용병 당장. 이게 너무 쓸모없다, 지금. 가서 일이라도 좀 해. 700까지 놀고 있으면 어떡해. 어, 저. 한번 해보죠. 지금 뭘 준 거야? 뭐 지팡이를 지금 저 쟁반에 준 거야? 뭐지? 아, 마치 바게트 빵을 빵집에서 사가는 것처럼 주는데 기묘하네요. 심지어 지팡이를 사고 앉아서 맥주를 시키는. 아, 기묘하죠? 아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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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열해 진열해 진열해. 빵 만들어 빵 만들어. 의자 좀 갖고 오라고. 의자가 없는 게 눈에 보일 텐데. 이벤트 이런 이아왜 이렇게 바빠? 정도껏 바빠야지. 여기 제일 좋은 걸 추천 좀 해주세요. 만족하실 겁니다. 기터를 좋아. 돈을 쓸 데가 없는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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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포장 포장 포장.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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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아, 좋아요. 다음 주문 받기, 보상 수령. 이렇게 받는구나. 갚았는데. 아, 팔렸어? 오케이. 방어구절 좀 팔까? 20개만 팔아, 등록. 너도. 지금 방어구를 안 쓰니까 20개씩 팔아.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많으면 또 안 상하겠지. 집에 맞아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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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 아. 호불빵과 맥주 한번 만들죠. 좋아요. 아니야, 이거 호불빵, 넌 호불빵. 넌 빵, 빵만 만들어. 정신이 하도 없으니까 이게 들지적거리면서 올라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네. 대단해. 대단한 게임이야. 좋아. 그래, 나도 탐험을 가고 싶다고. 언제 올려줄 거야? 안내해주세요. 뭔 소리야. 밖에 내 쫓아내, 쫓아내.
좋아요. 레벨업 했으니까 이제 못 만드나? 일단은 재배치해서 이거 삭제. 뭔지도 모르는 거 삭제하고. 아 버려. 버리고. 아이. 아유. 가고. 홀. 들이대. 의자가 없어, 이제 의자 사야 돼. 의자 어디서 팔어? 아, 나 이거 만들 수 있는데 저걸 왜 만든 거야? 아, 다시 부셔버려. 아, 부셔버려. 배치하고 테이블 올려줍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그냥 붙여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 얘도 붙여놔. 아유 아이고 바빠라. 얘도 일로 와. 의자는 대체 어디서 만드는 거죠? 아 넓어졌어. 어떻게 가구 상자 의자 여기 있네. 여기 있었네. 그래. 아 두 개밖에 안 돼 한 번에? 그래 거기서 먹어. 좋아. 업글. 의자 더 살 거야. 아 둘밖에 못 먹는 책상이야? 그런 거 여기서 끼워서 먹어. 그래. 좋아요. 아주 완벽한 식당이 됐죠 지금. 아 고급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처음보다 훨씬. 진열대, 음식, 구레벨을 불리고 무기. 이 정도면 뭐 허름한 문. 문을 왜 또 만들어? 뭐야? 벽 데코. 아 벽에다 국자를 걸어놓는 게 데코레이션이다. 아 대단하군요. 바닥 데코. 아이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거를 왜 깔고 있어. 돌바닥, 벽지, 흙벽. 흙벽? 이거 만들면 뭐가 줘? 이게 뭐 도움이 되는 거야? 모래시계 레그. 여기다가 설치하자. 아 설치도 지 맘대로 돼. 이런 거는 설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계단. 허름한 나무 계단. 8레벨. 홀 확장. 확장이 돼? 잠깐만요. 잠깐 뭐 한 거야? 자 이제 바빠. 지금 이런 거 들을 때가 아니야. 정말? 그럼요. 대신 발행 강사에서 일어나. 강사에서 일어난 말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번 늘릴 수 있다며. 늘려보자 한번. 확장 이미 한 거야? 확장 어디다 했는데? 잠깐만요. 확장 저기 했다고 안 나왔나요? 아 한 칸 늘어났네 일로 뒤로. 아 이렇게 늘어나네 이렇게. 아 야 대박 게임인데 이거 재밌는데. 진열해. 좋아요. 어, 대단한데 넓어졌죠 지금. 레벨업도 하고 있고 갑판대도 좀 해주자. 아 다 됐어? 오케이. 맡겨주십시오. 레벨 8. 아처트닉 목조 의상대. 아이크 여관이 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걸 해야 돼. 아 용병 관리. 아직 텅 비었지. 화살표가 가르킨. 뽑기. 용병은 티켓이. 티켓으로 고용할 수 있다. 카드 형식으로. 오 센 거 나온 것 같은데? 찾으셨어? 고마워. 내가 점 찍어둔 친구를 잡아줬네. 배치. 점 찍어둔 친구였어?
그렇구나. 새로운 용도 나 좋아하는 줄 알았지. 환영이야. 좋아요. 한번 해보자. 지난번에 고블린 고블린 내가 다 처리해줬어. 세라님은 여관 운영을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어 그래서 좋은 고통이지. 우리 순소리가 필요하다. 세라... 그러면 어 좋아 드디어 너가 일을 하는구나 탐험. 처음 봤지? 바로 왕복지도야. 바른 힐트. 잘했어. 아직은 바른 힐트. 아, 야.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보이지? 이걸 배치해 봐. 오, 이 상당 진짜 잘 만들었는데. 오, 잘 만들었는데. 아, 전투는 실망이네요. 아, 급한 실망 좋고요. 오, 이거 멋있게 잘 싸우는데. 그래도 전투는 실망이네요. 누르면 돼? 아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탐험에서는 10레벨이 되면은 열심히 달려보자. 좋아! S용봉 준다고? 아, 다음 기회에 받아보고요. 어 재밌는데? 한번 해보죠. 자, 늘려볼까? 아, 정신없다 근데 진짜 정신없다. 어 가구 상점 땅땅 늘리는데 확장해 들어가 에 10레벨이야 원래 이게 식당 같은데 보면은 살짝해 자리가 좁은 식당은 상을 붙여 먹거든요 고깃집 같은 거 보면은 자 보시면은. 이게 직원 일단 없는데 아, 방어구 이제 만들 수 있어? 보관대라고? 아 이렇게? 만들어주고 됐어 됐어 된거요? 진열 진열대 제작대 홀 테이블 아 이것부터 비싸네 자 가자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손님 막 받는거지 이제 배치 완료 아 이렇게 왜 사서죠? 손님 막 받아서 그래 장사하자 장사고 먹고 사는거지 근데 의자는 저기서 편해 보인다 도르자가 의자 아직 안돼? 아 그래? 아, 아 못돼 다 언젠간 되겠지. 예. 자, 어 다음 대 됐네요. 된 거 아니야? 어 된 거야? 아 보상 좋습니다. 아 이렇게 보상 받고 카드 받고 돈 받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일단 사냥하고 있어. 사냥하고 있어. 그리고 고블린 있다. 아 이렇게 해서 전투를 다른 모바일 게임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 건설 이게 생산도 하고 운영도 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한 게임에서 서로 이렇게 판매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게임이라는 걸 네. 알 수 있네요. 자, 정말 재봉사 새로운 직원을 나중에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용사 여관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되게 참신하네요. 일단은 이렇게 운영하는 게임이 따로 있는데 판타지 세계에서 운영을 하면서 병사를 이렇게 고용을 해서 던전 사냥도 하고 예전에 했던 소다 던전처럼 이렇게 돈으로 가져가서 하는 거 왜 애도 내가 여관 주인으로서 이렇게 손님 받고 이런 거 그 운영까지 만들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되게 잘 만들었네요. 제가 이게 운영하고 주셨어요.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그걸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네. 좀 넓혀가는 재미도 있고 점점 예. 커지면서 거대한 백화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아 용사 여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전 가죠. 뿅.